앞서가시네. 예성씨가 이렇게 소개를 해주셨는데 네. 그 발라드와 댄스 뭐 복고 뭐 굉장히 많은 좋은 노래들이 있는데 앨범 리뷰 자 이렇게 한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음악 주세요. 이 노래 우리 신동씨가 소개를 좀 해주시죠. 아 이 노래는요 바로 저희 멋지신 선배님 윤종신 선배님이 주신 곡입니다. 네, 바로 그렇죠. 제목은요 디스코 드라이브고요. 네. 중간에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렇죠. 사실 윤종신씨가 많은 방송국에서 슈퍼주니어에게 노래를 좋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렇죠. 그러면서 맞아요. 우리 개소리로 신동 파티가 없다 이렇게 네. 말씀하세요. 사실 저는 제가 직접 가사를 준 랩 파트가 있습니다. 그러면 한번 해주세요. 저와 은혁씨가 같이 썼죠. 요 밑에 경영씨 먼저 들어가셔야죠. 아 잠깐만 나 들어가면요 5, 6, 7, 8 나도 몰랐던 건 가슴에 끌려 벌써 핸들을 잡았어 떨려 1, 2, 3 그대 나를 기다리고 있을 때지 혹시 이 길 끝에 네가 서 있을까 쓸데없는 고민 따위 쏴버리고 빨리 축제 설마 축제 예. 아 감사합니다. 아, 예. 좋다. 마지막 규범씨의 예 예도 예, 있죠. 예 베베 요맨 이 곡은요 뭐 네. 무엇보다 이 리듬감 이런 게 좀 그렇죠. 디스코풍입니다. 거기다가 드라이브 하면서 들으면 정말 좋은 노래입니다. 정답. 그래서 제목이 디스코 드라이브죠. 좋습니다. 오, 두 좋다. 번째 노래 주시죠. 이번 노래는 여우씨가 한번 소개해주세요. 네, 이 곡은요, 메리유라는 곡인데요. 여섯 번째 트랙으로 미디움 발라드 곡인데요. 그쵸? 이번은 작사는 미모의 작사가 네. 권윤정씨가 작곡은 이재명씨가 해주셨는데, 네. 이 노래는 결혼식 축가로도 부를 수 있는 그쵸? 달콤한 사랑 고백 노래고, 그쵸? 이거는 그 슈퍼주니어만의 네. 이게 부드러운 감성을 느낄 그렇죠. 수 있는 그렇죠. 그런 곡입니다. 결혼식 축가 약간 네. 프로포즈 할 때 그 불러도 그냥 좋을 노래 그렇죠. 그렇죠. 아, 정말 좋습니다. 지금 사랑 고백할 때 그렇죠. 사랑하는 연인들이 이 노래를 듣는다면 야. 더 깊이 사랑에 빠질 수 있는 그런 그렇죠. 노래인 거죠. 아 너무 좋아요. 전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이 노래만 부르려고요. 아 저희도 드디어 축가가 나왔습니다. 아, 아, 네. 결혼식장 빨리빨리 연락주세요. 자 그럼 세 번째 노래 주시죠. 아 이런 노래는 우리 동현 씨가 소개해 주세요. 네, 일단 작사가 저희 이특 씨, 성민 씨, 동현 씨, 동해 은혁 씨가 같이 포지션 멤버 같이 작사를 했는데 그렇죠. 이 내용은 한 남자가 연예인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어떤 사람 연예인인데 연예인은 너무 화려하고 멋있기만 하잖아요. 근데 하지만 그 뒤에 모습은 너무나 초라하고 그런 모습이 평범하고. 많다. 평범한 모습이 많다. 그렇지만 사랑의 노래 부를 땐 네가 있어 빛이 난다. 사랑한 네. 사람이 있기 때문에 네. 내가 뭐든지 할 수 있고 내가 너로서 내가 빛이 난다라는 그런 그렇죠. 말이에요. 아, 뭐 네. 사랑하는 여자 앞에서는 난 평범한 남자다. 그쵸? 야, 그거 진짜 멋있다. 네. 그렇죠. 크게 공감하는데 우리 이철 씨가 잘 들어오세요. 리액션이 아주 좋아요. 좋아요. 그러니까. 정말 너무 멋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이 IM은 네. 제목 이끝이었습니다. 야, 이끝이 아니었죠. 자, 이철 씨. 네. 다음 곡으로 넘어가죠. 조금 들어보죠. 아, 그만 들어가요. 그럴까요? 네. 자, 다음 노래 치시죠. Missing You, Yo Man. 자, 우리 신나다. Missing You 이 곡은 You를 작곡하신 그분이 네. 또 나타났어요. 네, 카메라 이쪽입니다. 환상 예술이야. 네, 야, 네. 그분 진짜 너무 멋있으신 분인데 작사, 네. 작사가 예술이죠. Missing You랑 굉장히 비슷한 분이에요. 그죠, 한경 씨? 한경 씨, 이 노래 어떠세요? 이 노래 멋있으세요? 멋있어요. 아, 우리 한경이가 멋있다면 진짜 멋있는 건데 여러분 네. 앨범 들으니까 우리 노래 좀 더 한번 쫙 들어볼까요? 뭐 자세한 뭐 앨범 소개는 없나요? 아, 앨범 이제 뭐 노래 이렇게 들으면은 네. 이제 앨범 소리 이제 귓속에서 이제 몰라 몰라 알아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그러니까 한번 들어보죠 그래, 들어봐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자 들어봐 자 얼마 야 딱 노래 딱 땡기잖아 그게 땡기는 뭘 땡겨 아. 야 예 그래요 예술인데 네 자 다음 노래는 우리 규현 씨가 한번 소개해 주시죠 네 이제 앨범 리뷰 마지막 곡인데요. 이게 땡큐라고 13번 트랙에 있는 노래예요. 그렇죠. 가사는 우리 성낙호 작사가님 써주셨고 우리가 네. 마지막 방송 얻는 분이던데 네. 김주환 선생님께 써주셨는데 아, 김주환 선생님 아, 이게 정말 엄청난 노래예요. 왜냐면 이게 힘들고 지칠 때 항상 함께 해준 많은 사람들과 또 혹은 그 어떤 한 사람에게 감사하다고 그리고 행복하다는 그런 이야기를 담고 있는 노래인데요. 그렇죠. 아, 선생님 네. 특징은 네. 굉장히 R&B 발라드라는 그런 느낌이고 네. 그리고 감상 포인트에 또 중심이 되는 게 우리 김준환 선생님의 그 피처링 그렇죠. 그 애드립 피처링이 정말 피처링이 그거 정말 피처링을 멋진. 진짜 녹음할 때 제가 그렇게 한다고 했는데 네 그리고 정말 녹음도 굉장히 재미있는 네 그리고요 네, 굉장히 에피소드라고 할 만한 게 있다면 네. 네. 노래를 들어가서 그냥 한번 했어요 그쵸. 그랬는데
오케이 이걸로 가자. 진행이 빠르신데. 네, 굉장히 빠르신데. 규현 씨. 바로. 굉장히 오랜만에 방송하시는 건데. 정말 한마디만 감 안 떨어지셨네요. 아직 안 떨어졌어요. 한마디만 해도 되죠? 네, 한마디만 하세요. 저는 이 노래를 녹음할 때 저희 팬 여러분들이 엘프 여러분들을 생각을 하면서 녹음했어요. 아, 그래요. 조인섭 씨. 그래요. 팬들을 의식하는 그런. 뭐가 노렸는데 이거 노렸어요. 인기성 바람 아니에요? 인기성 바람인데요? 정말 좋습니다. 이거 다 떼요. 인기성 바람. 이거 예능성 바람인데. 저기 우리 대장님. 그만 좀 해요. 얘가 자꾸 나 때려요. 레옥 씨가 이렇게 자꾸 여기 때리네. 아니 레옥 씨 왜 진짜 아 잠시만 저희 노래 앨범이거든요. 노래 좀 듣죠. 알겠습니다. 그만 만져. 알겠습니다. 좋은 노래도 굉장히 많은데 못 저희, 들었어. 네, 저희가 이렇게 짧게 리뷰 다섯 곡 함께 했는데요. 네. 멤버들 여러분들은 이 노래 말고 난 개인적으로 이 노래 정말 강추한다 하면 어떤 노래가 있을까요? 신동 씨가 강추하는 노래가 있어요. 네, 사실 저희 네. 트랙에 14번째 때 보너스 트랙이죠. 네. 아주 먼 옛날이라. 그렇죠. CCM을 저희가 네. 재녹음했습니다. 그렇죠. 리메이크했는데 너무나 신나고 너무나 재밌는 노래예요. 네. 많은 분들이 알 수 있는 노래예요. 예, 그리고 들으시면 아, 이 노래였구나 하고 아실 겁니다. 네. 지금 흘러나오네. 지금 나오고 있죠. 네. 아주 준비됐던 것처럼. 그러게 말이에요. 너무나 좋아요. 우리 한경 씨도 뭐가 제일 좋았는지 말해줘. 로코코 로코코. 이번 앨범 노래 중에 뭐가 제일 좋아요? 로코코. 이거 왜 이래? 한국말 잘해. 자 이제 한경 씨 발끈하셨고요. 그래요.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네. 그 유재하 선배님의 노래를 고 유재하 씨. 그렇죠. 리메이크한 노래. 우리들의 사랑. 모든 저희 앨범에 이번에 정말 집약돼 있다고 봐도 정말 괜찮을 정도로 너무 노래들이 다 좋고. 정말 신경 써서 한 장 하시죠. 한 장 골파시고 아무튼 이제 우리 슈퍼주니어가 이 집에서 야심차게 선보이는 그 첫 번째 노래 네. 돈도를 들어야 할 순서인데 듣기 전에 이 우리 슈퍼주니어 멤버 개개인에게 던지는 질문 그리고 듣고 싶은 노래나 뭐 개인기 주문 사연 받고 있는 거 아시죠? 네. 네. 샵8910과 콩으로 질문과 부탁 개인기 마음껏 쏴주시고요. 네. 돈돈 소개는 말이죠. 네. 규현 씨의 기범 씨가 함께 한번 소개해 보는 건 어떨까요? 기범 씨 한번 가시죠. 네. 기범 씨 한번 가시죠. 이 돈돈 네. 지금 노래를 들어볼 텐데 어떤 노래인지 어떤 노래인가요? 청취자분들께 소개를 좀 해주시죠. 여러분 지금 기범 씨가 화난 게 아니에요. 그렇죠. 화난 게 아닙니다. 지금 내가 뭐라고 말을 해야 될까 생각 중이시군요. 네. 좀 더 시간 주세요. 네. 자, 돈돈은 어떤 노래죠, 기범 씨? 그런 노래군요. 좋은 노래인가요? 노래 듣고 소개할까요? 편하신 대로 어떻게... 나쁜 노래는 아닌 것 같고. 표현 좋아. 그 작곡가님은. 일단 들어보죠, 일단. 아, 잠시만요. 들어봐도 될까요? 자, 이 돈돈이라는 노래는 그 우리 유영진 작곡가님이 작사, 작곡을 모두 해주셨고, 그 SM라는 그 특별한 장르가 있습니다. 네. SM 뮤직 퍼포먼스라고 그런 락비트와 R&B 그런 복합적인 그런 장르로서 이러한 각박해지는 사회에 그 don't don입니다. 네. 돈과 혼돈을 뜻하는 경우인데 이런 각박해지는 사회 속에서 우리 어린아이들의 순수함을 찾아가자. 아이들을 지켜내자. 지켜내자. 네. 이런 don't don 노래. 제가 목에 좀 힘을 좀 줬어요. 그렇죠. 네. 그리고 또 중요한 점 있죠. 중간에 나오는 바이올린 연주. 그렇죠. 강렬하고요. 또 퍼포먼스 할 때. 그렇죠. 이 퍼포먼스 짠 것도 우리 멤버들이 다 함께 짰습니다. 아, 맞지. 머리를 맞대고. 요 자랑 한번 하고 갈게요. 자랑 한번 가시죠. 요 안무의 자리표. 네. 신동이 짰습니다. 구성 담당 신동씨. 좋습니다. 그럼 이 노래 빨리 들어보도록 하죠. 슈퍼주니어가 부릅니다. 돈돈돈돈마이크 Get up, get to your...